안녕하세요. 달갱 꽃그림입니다. 안사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양평 대성다육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양평 대성다육은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택배는 10% 할인을 해드리고요. 방문은 20% 할인을 해드립니다. 오셔서 예쁜 아이들 있으시면 손잡고 가시면 조금 더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도 새로 입고된 아이들도 있고요. 창이나 아니면 하월시아 종류나 아니면 립토스나 이런 아이들도 새로 입고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금들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쁩니다. 색감이 금들이 더 예쁜가요? 저 금들은 조금 더 화려한 색감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다양한 아이들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꽃돛담배 금인데요. 꽃돛담배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에는 외두로 있는 아이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군생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색감 좀 보세요. 이거는 올금인가 봐요. 올금 색감에 물들어서 이렇게 색감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복륜처럼 이렇게 섞여진 아이들도 있고 한쪽만 금이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군생은 이렇게 세 포트가 들어와져 있어요. 가격은 36,000원 합니다. 낙동 기러기 금도 이렇게 묵은둥이 군생이 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죠. 이 아이들도 외두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 오군들 멋있죠.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헤븐스 게이트가 이렇게 조금 작게 해가지고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가 나와 있네요. 어머, 요거 좀 보세요. 여기 엄마 몸에 있으면 삥 둘러서 이렇게 자구가 나와진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아예 또 크게 키워보셔도 되겠죠. 헤븐스 게이트 군생이 이렇게 또 착한 가격은 또 천분인데요. 너무 괜찮아요. 또 이 아이가 키워보고 싶으셨는데 몸값이 살짝 있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 한번쯤 조금 착한 가격으로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썬나이즈가 색감이 참 독특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군생이 지금 3두로 되어져 있는데 2만원에 나와져 있어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률적으로 가격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있고요. 담설금이 가격은 만원 합니다. 담설금이 굳혀져서 얼굴이 이렇게 풍성합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엄청 크지요. 이렇게 적신군생으로 3두로 있는 아이들은 얼굴은 살짝 적어요.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얼굴은 훨씬 크고 예쁩니다. 포도 금도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들은 가격은 3만원에 있습니다. 오, 예쁘죠. 이 아이들은 풍성하고 금이 있는 아이들 가격은 3만원에 있습니다. 헤븐스 게이트가 철화로 나와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철화는 몸값이 조금 있더라고요. 가격은 요 철화가 8만원에 있습니다. 생얼도 있으면서 철화가 엮여져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또 더 궁금하시면 사장님한테 요 정보를 조금 더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을 조금 더 보고 싶다 그러시면 사진을 찍어서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셔요.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8만원에 있고요. 메두샤 철화도 있어요. 메두샤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 가격은 10만원 하거든요. 메두샤 철화가 가격은 10만원 해요. 이런 아이들도 수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농장을 찍어 촬영을 했을 때 보면은 들어온 시기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씩은 달라진 것 같고요. 제스타 철화가 이렇게 멋지게 철화예요. 생얼도 있으면서 이렇게 크게 살짝 올라가서 목대가 있는 아이들 가격은 4만원에 있습니다. 구미무 철화도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은 38,000원에 요 한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오, 멋있죠. 베라 학인지 금은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요렇게 이 두 수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아유,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쁘죠. 베라 학인지 금 가격은 8,000원에 있습니다.
원종 봉랑금이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가격은 5,000원 합니다. 9cm 불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활성화가 되어져 있죠. 오, 너무 괜찮아요.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세요. 저도 요 커팅은 안 하고 완전히 그냥 제품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런 아이들 또 제가 또 구입을 했을 때는 몸값이 거했었거든요. 오, 이렇게 괜찮은 아이들이 5,000원 합니다. 오, 너무 괜찮지요. 꽃대목금이 군생으로 들어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꽃대목금이 외두는 이렇게 예쁩니다. 색감 정말 예쁘죠. 이 아이들 색감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 외두도 있습니다. 핑크 베라금도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 정말 정말 색감 예뻐요. 천대전송 금인데요.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외두나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삼두도 있네요. 이렇게 삼두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모노금이 이렇게 한쪽에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이죠. 복룡금은 몸값이 거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만원 합니다. 온술로 복룡금이 있어요. 온술로. 오, 복룡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몸값은 거하죠. 4만원에 있습니다. 온술로금은 이렇게 색감으로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복룡금으로 나와져 있는 아이들도 있네요. 오, 요 아이들도 온술로금은 워낙에 많이 키우니까 금도 큰 대품들은 5만원씩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 아이들 외두로 되어져 있지만 복룡금이라고 합니다. 4만원에 있고요. 웨스트 레인보우도 3두로 되어져 있어요. 4두도 있어요. 간혹 4두도 있고요. 5두도 있네요. 다 섞여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만원 합니다. 아우, 여전히 예뻐요. 너무너무 예쁘죠. 색감 이렇게 예쁜 군생으로 적신 군생입니다. 이 아이들 가격은 만원에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있고요.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4,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외두 이렇게 있어야 색감 묵어져서 색감이 훨씬 더 예쁘고요. 핑크 마녀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오, 색감 정말 예쁘네요. 요거 또 하나가 또 헷갈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마드리드 금에 나오다가 그 다음에 매드샤도 나오다가 헤븐스 게이트도 나오다가 이제는 핑크 마녀라고 나오는데 이 아이도 비슷한데요. 하월시아 종류로 되어져 있고요. 색감은 이렇게 이런 색감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어우, 여러 가지 비슷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게 되어져 있네요. 메드시아는 진해서 확실하게 표시가 납니다. 이런 아이들도 핑크 마녀라는 아이도 만원에 가격 착하네요. 어우, 색감 정말 예뻐요. 요거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색감이. 오, 이런 아이들 만원 하고요. 카시오 적금인데요. 이렇게 그 묵어진 아이예요. 그죠?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네요. 요거는 18,000원 하고요. 이렇게 좀 작은 아이들은 가격은 만원에 카시오 적금도 있고요. 있고요. 휴밀리스 금도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요런 아이들은 조금 자구를 좀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8,000원에 착한 가격으로 또 품어보셔도 좋고요. 집시금 요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는 8,000원 하고요. 요렇게 살짝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만원 합니다. 연봉금도 처음에 나올 때는 외두가 2만원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런 아이들 만원에 이렇게 얼굴 크죠? 큰 얼굴을 가진 아이들이 만원 합니다. 미니 고사운 금인데요.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미니 고사운 금도 정말 색감 예뻐요. 고사홍이 빨갛게 물드는데 이 아이들은 금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면서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12,000원에 있고요. 노즈락금은 가격은 4만원 합니다. 무거워져서 얼굴은 이렇게 분질을 하고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아이예요. 얼굴 되게 많죠. 분갈이 해놓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 가격은 4만원에 노즈락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카텔라 금이라는 아이가 들어와져 있네요. 카텔라는 많이 못 봤는데요. 카텔라 다육이도 못 봤는데 금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입장도 크고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네요. 오, 카텔라 금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2만원에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얼굴은 크죠. 또 2만원에 있고요. 흑베리 금도 이렇게 군생으로 들어와져 있어요. 오, 너무 예쁜데요. 적신 군생이
있겠죠? 요 아이들 적심 군생으로 해서 이렇게 예쁘게 깨리킴이 되어져 있네요. 오, 예뻐요. 요 아이들 가격은 3만원에 있습니다. 해리 왓슨 백금도 가격은 만원에 있고요. 방울복랑금이 5,000원 하는 아이들 이렇게 남아져 있어요. 오, 예쁘죠? 요 아이들은 들어오고 또 나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착해서 수박 금으로 들어와져 있어서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부케도 가격은 15,000원에 여기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몸값이 거해서 못 키우셨던 분들은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한 번쯤 이런 아이들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샬몬도 가격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4,000원에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아이시 핑키가 이렇게 예쁘게 굳혀 물들은 아이들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데요. 3두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3두, 4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 정말 착합니다. 5,000원에 나와져 있네요. 어휴,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이렇게 예쁩니다.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 사이즈고요. 담설금도 이런 아이들 너무 좋아하시죠. 가격 5,000원에 두 포트 남아져 있어요.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하시오 적금도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5,000원 합니다. 매직 사바스도 예쁘죠. 더블리하죠. 요게 네포트 있는데 가격은 5,000원 합니다. 화이트 고스트라는 아이예요. 고스트가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요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지만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서 요 아이들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스트는 정말 색감 예쁘죠. 화이트 고스트도 물들면 참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많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아이들 지금 보니까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네요. 오, 가격 5,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엄청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고요. 블루 마리라는 아이가 오, 요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가 있네요. 두포트 있는데 가격은 5,000원 합니다. 마린도 아주 멋있는 아이죠. 마린이라는 이름을 달고 앞에가 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창도 착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다스라는 아이가 있어요. 미다스는 엄청 빨간 색감으로 물이 들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저는 미다스 금을 키우고 있거든요. 요거는 미다스예요. 가격 엄청 착하게 나와있죠. 완전히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피델리오도 가격 8,000원에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 나와져 있어요. 피델리오 층수는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그래도 굳혀진 아이죠. 층수가 이 정도 돼요. 가이아도 가격은 12,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가이아도 층수는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모종포트에 있어요. 그래도 이 아이들 크게 키우실 수가 있겠죠. 오, 가격 가이아가 12,000원 합니다. 엄청 가격 착하게 나왔고요. 시그니처도 빨갛게 물들어서 너무 예쁘죠.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이 가격 5,000원에 나와져 있어요. 오, 너무 괜찮은데요. 요 시그니처도 군생들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붙여져서 아주 통통한 아이들이 나와 있어요. 5,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베라가모가 가격은 만원 합니다. 베라가모가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 정도 층수도 돼서 많이 굳혀져서 색감이 이렇게 예쁩니다. 베라가모 이제 더 통통하게 굳히면 되겠죠. 제이드스타 금이 가격은 12,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사이즈는 이제 요 정도 됩니다. 기본 풀분 안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한 6cm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링클 마리아 금도 한 포트 있는데요. 층수 이 정도 됩니다. 크기는 이제 5cm 미만이 되겠죠. 가격은 만원에 나와져 있고요. 나이키도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오, 특별하죠. 멋있어요. 나이키가 이렇게 딱 보면 아주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5,000원 하고요. 그램링 금이에요. 가격은 8,000원 합니다.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데요. 많이 굳혀져서 떼글떼글 하고요.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나와져 있어요. 요거는 그램님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시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작지만은 여기 가시가 또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엽죠. 그램님 금도 이렇게 지금 큰 아이들은 몸값이 살짝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 한번 품어보셔요. 너무 괜찮네요. 블랙 멜리오다스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기본 풀분의 사이즈는 이 정도 되거든요. 멋있는 아이죠. 오, 여기 묵둥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엽
요거는 이전에는 이렇게 18,000원씩 했나 보네요. 요렇게 멋있죠. 요렇게 되는 아이 12,000원에 이 아이가 이렇게 큰 얼굴을 가진 아이들이 나와져 있어요.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12,000원 하고요. 주석 마둔나는 한 포트 남아져 있네요. 주석 마둔나가 20,000원에 총수는 이 정도 됩니다. 한 7-8cm는 나올 것 같고요. 핑크 멜로라나 아이가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요 정도 크기가 이제 모종 포트 크기 나옵니다. 그리고 요 정도 색감이 물이 들어져 있고요. 노라클론 이런 아이들은 예전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지금도 몸값이 있어요. 원종 배션도 엄청 가격 착하게 나왔죠. 이런 아이들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원종 배션 같은 경우에도 몸값이 있죠. 묵은둥이들. 오, 충수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모종 포트에 들어져 있지만 사이즈는 훨씬 더 큽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스파이시도 가격 4,000원에 너무 귀엽게 모종 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아우, 너무너무 귀엽죠. 아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색감도 예쁘고 층수도 이렇게 많이 있는 아이들 4,000원 합니다. 마리아 금들이 지금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마리아 금 쭉 있는 아이들 지금도 여기 대성 다육의 색감 창들은 색감 엄청 예쁘게 많이 들어져 있네요. 요 아이들도 들어와져 있어요. 소간지가 들어와져 있는데요. 소간지가 요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네요. 가격은 20,000원 합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런 모습이에요. 살짝 요 폼이 살짝 다른 아이도 있는 것 같아요. 소간지 20,000원 합니다. 소간지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라든가 지금 9cm 풀분 안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사장님한테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소간지가 이런 아이들이 네포트가 들어져 있어요. 아들 20,000원에 들어져 있고요. 환엽 주피터가 들어와져 있는데요.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환엽이라 확실히 멋지네요. 요렇게. 오, 입장 엄청 넓고 엄청 통통합니다. 아우, 진짜. 주피터 있으신 분들, 여기 환엽으로 다시 또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주피터 생각할 때 그 주피터보다는 환엽이라서 요렇게 작지만은, 오, 완전히 폼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 풀분의 사이즈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그 정도 나옵니다. 완전히 달라요. 어우, 너무 괜찮은데요. 환엽이라서 통통하면서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격 10,000원에 있고요. 짧은 잎 적성도 엄청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16,000원에 나와져 있는데요. 자구는 품어주고 있네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얼굴 이 정도 크기가 나옵니다. 전부 다 자구는 달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구 달아주는데 가격은 16,000원에 짧은 잎 적성이 16,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4두 5두로 되어져 있어요. 화이트 길바라는 아이 36,000원에 있습니다. 라즈 아가도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16cm 이 정도 되는 풀분에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많이 굳혀가고 있죠. 자구도 나오고요. 이렇게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20,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달맞이도 이렇게 예쁜 삼두가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도 가격은 10,000원에. 달맞이도 완전히 굳혀지면 정말 예쁜 아이들이죠. 슈퍼 오션이 가격은 12,000원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이 아이들 이렇게 예쁘죠. 12,000원에 있습니다. 흑장미도 가격은 요 아이들이 4,000원에 들어져 있어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죠. 흑장미가 이런 폼을 하고 있는 아이들 들어져 있네요. 아담이 이렇게 많이 큰 아이들이 요 사이사이에서 이게 적심을 한 건지 꼬집기를 한 건지 요런 아이들이 16,000원에 있습니다. 지금 자구들이 엄청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사이사이에서 엄청나게 나오는 아담 가격은 16,000원 합니다. 아담이 요게 입장이 다 나와서 굳혀지면은 엄청 큰 군생이 될 것 같아요.
슐란 스페셜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아우, 색감 끝내줍니다. 이런 아이들 25,000원에 있어요. 슐란이 요게 처음에 나올 때 5만원 했습니다. 요런 슐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슐란이 이렇게 스페셜 슐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색감 예쁘게 나온 아이들 25,000원에 있습니다. 홍등도 있어요. 홍등이 가격은 2만 원에 있습니다. 홍등이 12cm 풀분에 얼굴은 요 정도 크기가 있어요. 이제 굳혀지면서 입장 수가 더 많아지면 요 아이들이 동글동글하게 말려서 더 예쁘죠. 입장이 많이 도톰해지죠. 홍등 2만 원에 이렇게 큰 아이들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나와져 있고요. 피그마움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피그마움은 처음 보는데요. 이런 하월시아나 아니면 딥토스나 이런 종류들이 처음 보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피그마움이라는 아이는 조금 독특한데요.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약간 보랏빛이 나는 아이들이 있고요. 가격은 5,000원 합니다. 5,000원에 요런 모습으로 조금 특별하죠. 요 아이들 들어와 있고요. 슈퍼 화이트라는 아이가 있어요.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어서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요 살짝 보랏빛이 이렇게 나오고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네요. 가격 5,000원에 오, 엄청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고요. 몰도르라는 아이가 가격은 2만 원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통통하게, 아주 통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위에 문양이 있어요. 이런 문양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하월시아도 이거는 흑포도네요. 홍포도가 아니라 흑포도라는 아이가 만 원에 있습니다. 이 아이도 아주 통통한데요. 통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또 들어와져 있고요. 여기 보면은 다양하게 아주 많이 있어요. 하월지아도 아주 많이 있거든요. 초콜릿도 있고요. 수금도 있고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이렇게 보면은 이름이 안써 있으면 전혀 또 분간을 못 하겠죠.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월지아도 많이 있고요. 선인장도 많이 있습니다. 희춘성이라고 들어와져 있어요. 이름이 희춘성이래요. 이름 같아요. 여기 하얀 솜뭉치에 꽃이 이렇게 피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아우, 그때 올라오고 있어요.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요 아이들도 이제 착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멜로우 프루미스 금이라는 아이가 군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가격도 착해요. 2만 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요가 멜로우 프루미스 금이 군생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가격 2만 원에 정말 착한 가격으로 나와 있죠. 비조도 들어와져 있어요. 비조도 이제 꽃이 피더라고요. 이렇게 요 아이들 또 탈피를 하면서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비조도 있고요. 지금 요 레드 마우가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자옥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런 딥토스도 있어요. 이런 누비들은 또 새로 입고가 되었네요. 이런 누비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양평 대성 다육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